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나 아니면 좀 투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어보다는 정말 코로나 자체가 큰 무서운 바이러스다 보니까 빨리 이게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이게 없어지고 확실히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냥 여유있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. 어머니께서 계속 도와주시다가 이제 남편이 도와주는 거 같아요. 많이 연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연습장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가는 게 많이 하지는 못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별로 경기가 썩 좋지 못했지만 이렇게 시합이 시작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감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7월달에 스타트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워낙에 미국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. 그래서 또 만약에 일찍 시작한다고 한들 건강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 그냥 가는 것도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긴 해요. 전반보다는 후반이 확실히 거리감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. 작은 페인트를 좀 미세한 부분들이 좀 되게 무뎌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파트들이 제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고 또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. 엉뚱한 질문일지는 모르는데 다음 주에 슈퍼매치 있잖아요. 근데 이번부터 되게 조용하고 작은 소리로 들려도 크게 들리고 그냥 되게 조용조용하게 말도 별로 안 하고 쳤는데 좀 심심한 느낌도 있었고요. 그냥 신선했습니다.